어떤 집의 이동을 잘못했듯이 대장군 방이나 아님 방위로 이동했었거나 아님 문서 잡았거나 그랬을 때 자손이 탈이 와요. 이번에는 자식,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 자식 보기 좋다는 게 네네. 이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. 네네. 근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네. 자식 보기 좋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떤 특징이 있기에 좋은 걸지. 네. 일단 자식은 산소의 자리에 해당합니다. 예를 들어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 대대손손 검사, 의사, 뭐 판사, 대대로 이제 뭐 공학 박사 집안이 있는데 한 사람씩 미운 우리 새끼가 나와요. 부모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자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자손이 있거든요. 그 자손들은 사주팔자에 신살이라는 게 있습니다. 한 번씩 기형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가문에 이런 게 어딨어 해가지고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모의 궁에서 자꾸 티격이 나는 거죠. 아버지와 많이 부딪히는 사주들입니다. 어머니는 다 웬만하면 다 받아주는데 아버지가 워낙에 강해서 그런 자식,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신 손님이었었는데 그 작두를 해갖고 많이 눌러드렸어요. 그리고 어떤 피아니스트 선생님이셨는데도 약 없이는 못 주무신 선생님이었어요. 아주 그냥 이름 날리는 피아니스트였고 저 평창동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사손이 아무래도 잠을 못 자고 약 없이 못 자고 해갖고 해드렸는데 지금은 오시진 않지만 그분들 말로는 이래요. 한약방에서 약을 먹어서 이제 딸이 잠을 잘 잔다 하십니다.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동안에 아버지와 엄마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조상에 대한 고 산신고를 풀어드렸더니 그분이 아주 평탄하게 잠을 잘 주무시는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. 상류충의 케이스, 중류충, 하류충의 케이스. 하류충에 있어서는 환경적인 요인. 대부분 못 사시는 분들은 윗대서부터 잘 닦여있지 못해요. 그래서 대대손손 흉을 안 좋게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혼하고 들어간 직장마다 그렇고 술 먹고 유흥에 노름에 도박에 막 아닌 인연 만나서 유부전 유부나 처녀가 유부남을 만나고 총각이 유부녀를 만나서 계속 안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불화를 겪을 수가 있죠. 근데 중산층에서도 대부분 보면은 잘못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떤 산소자리나 어떤 집의 이동을 잘못했듯이 그랬을 때 자손이 탈이 와요. 집안의 어떤 상문이라든가 행사로 인해서 잘못할 수가 있고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무자식이 상팔자로는 하긴 하는데 무자식으로는 안 되겠죠. 하나는 가지셔야 되는 건데 자식들이 안 되고 잘 됨에 있어서는 조상의 힘입니다. 왕족들을 보십시오. 산소 자리를 보세요. 다 잘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왕족의 자손들이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전주 이씨 대처도 안 풀리거든요. 죄를 많이 지었어. 아니 사람을 그 세습에 의해서 그걸 올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죄가 아주 깊이 남아 있어서 잘 안 풀려.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한테 온 전주 이씨 조상들이 좀 그렇고 그래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고비가 있어요. 네. 안 된 자손들, 어느 상류층이나 중산층의 자손은 좀 고비가 있어서 그 고비만 넘겨주면 잘 갑니다. 근데 하지만 하류층에 좀 이렇게 빈민층이나 좀 힘든 자손들 있잖아요. 그 자손들은 반드시 촛불을 하나를 켜가지고 반드시 이어가야 돼요.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자손은. 왜? 이 맺힌 게 조상도 맺히고 이 살아오면서 환경적으로도 맺혔기 때문에 계속 불을 밝혀줘야 합니다.